이재명 당선인은 검찰과 언론을 겨냥해 세상이 바뀐 걸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친노 인사인 김정란 교수는 야당이 대거 당선된 대구를 향해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지역은 여당을, 기례는 한국당을 찍는 교차 투표가 나타나 주목됩니다. 여야는 고소고발을 이어가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당선인이 9명에 달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이틀 새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입니다. 이들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고생이 또래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었다가 구속됐습니다. 중학생 3명이 차를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총선 이후 정치권 움직임으로 뉴스7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죠. 하지만 스스로 같은 뿌리라고 하는 열린민주당은 분위기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을 겨냥했다는데 좀 섬뜩하게 들리시죠? 최 당선인은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기소돼서 다음 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서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면서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구태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고 지난달 말에는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제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작갑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진영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된 피고인이 검찰개혁을 말한다면 그게 바로 권력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된 이후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을 때 최 당선인이 SNS에 올린 글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쫓아 양심을 파는 것이 어떠냐며 윤 총장을 옹호했던 내용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유재수의 비리, 그 비리의 감찰 무망,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와 신라젠의 라임펀드 등 부패한 무리들께서 세상 바뀌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일으킬지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거친 말은 여권 밖에서도 나왔습니다. 친노 인사로 꼽히는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가 미래통합당에게 표를 몰아준 대구를 싸잡아서 막말을 했는데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귀하들의 주인 나라로 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글을 내리고 사과도 했지만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낸 뒤였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직후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는 독립해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라며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데리고 귀하들의 주인 나라 일본으로 가라는 비하성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 중 24곳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해당 지역 언론이 정권 심판으로 평가하자 눈 하나 달린 자들의 왕국이라고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에 사는 시민으로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불쾌하죠. 혼자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논란이 커지자 김명희 교수는 대구는 일본으로 가라는 글을 지우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글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김명예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장모와 아내부터 수사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정 교수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싱크탱크인 담쟁이 포럼 출신입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1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청와대의 전 행정관이 수사를 받아왔죠. 오늘 밤 이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영장을 보면 라임 배우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차림의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그제 검찰에 체포된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입니다. 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으신 거 맞습니까?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고향 친구이자 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4,900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동생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월급을 받아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정보를 흘려준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김 씨를 지목해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다른 라임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회장과 마카오에서 탈출했던 수원 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의 행방 또한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어떤 방식으로 당을 재건하느냐,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있죠. 일단은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생 이후 세대, 그러니까 40대를 중심으로 당의 체질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누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모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고 국민 다수의 열망이었고 명령이셨던 보수 대통합도 미진했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원하는 것은 세대교체였다. 이것을 잊지 못했다는 쓴 질책이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파괴적 혁신이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 재건에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맨날 도레미 타불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대 교체 바람에 불씨를 지핀 겁니다. 당선인 가운데선 70년생인 김웅, 73년생인 김성원 당선인 등이 70년대 이후에 해당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특정한 인물을 지목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례로 77년생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지금 통합당에는 이 같은 혁신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젊은 인사들을 대폭 기용하는 인적 쇄신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고 권영세 당선인은 새롭게 출마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개혁과 변화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민주당 승리 지역 중에는 비례정당 투표 때 미래한국당 표가 더 나온 곳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다른 정당에 하는 걸 교차 투표라고 하죠. 수도권에선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종로는 이낙연 후보가 개표 3시간여 만에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와 표차는 17,000표였습니다. 하지만 비례투표에선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을 448표 앞섰습니다. 저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헤아리며 일하겠습니다.
서울 49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미래한국당 표가 더 나온 곳은 종로를 포함해 중구 성동 가불과 영등포구, 강동 가불로 모두 6곳. 특히 강동 가불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한국당이 4,000표 이상 더 받았습니다. 경기 의왕 과천과 안성, 인천 연수에서도 지역구는 민주, 비례정당은 한국당으로 교차 선택됐습니다. 충청에선 모두 6곳에서 당선인 정당과 비례 다득표 정당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된 강원 원주갑도 비례정당은 한국당 득표가 많았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교차 투표의 의미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정당 투표는 범진보 진영된 미래한국당처럼 나눠지면서 치열한 접전을 한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반면 통합당 소속 당선 지역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더 많은 표를 받은 곳은 전국 253곳 중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 총선 후유증도 여전합니다. 여야 모두에서 선거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낙연, 고민정, 박진 등 각당 간판급 당선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인만 90명에 이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선거운동 때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박모 상인회장이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임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고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에선 황교안 통합당 후보 측이 이낙연 당선인을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가 참석한 간담회의 식음료 값을 낙원상가 상인회관에 선거법을 위반했던 겁니다. 종고 구민 수십 명을 모아놓고 제3자 기부 행위 고발장을 접수하러. 이 후보 측은 해당 간담회는 이 후보가 주최한 게 아니며 식음료 값도 회원들이 회비로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거예요. 제가 당하긴 했지만 저는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미워하지 않겠다. 민주당 서울 강남 을 후보였던 전현희 의원은 통합당 박진 당선인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고 인천 동미추홀 을에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 당선인은 지지자의 동반 탈당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당 출신의 안상수 후보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인은 모두 90명. 또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까지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어 총선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중증 환자를 완치시켰다는 임상 결과가 나온 건데요. 국내에서도 두 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 효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효능이 충분하지 않아 시판되지 못했던 렘데시비르. 그런데 최근 3단계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일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병원이 코로나19 환자 125명에게 이 약을 투약한 결과 열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중증 환자도 엿새 뒤에 퇴원했다는 겁니다. Well, so we've had a lot of our patients improving and going home, and I think that we're all really pleased to see that.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5월 말을 목표로 두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경북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NIH와 그 서울대병원이 같이 연구가 또.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하나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전 세계적인 연구 시도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뒤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 사이 입소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신천지 교인이었고 한 명은 재확진된 사례입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입니다. 지난 13일 입소한 장병 1,700여 명 가운데 지난 이틀 동안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각 창원과 대구 출신으로 모두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그 30명 확진자한 거가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뭐 예배를 같이 받다나 자기가 대구 신천지 교인이라고 문진에 썼기 때문에 군 당국이 입소 전 문진 과정에서 이들을 격리 조치해 3명은 서로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됐지만 이번에 다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확진됐지만 원래 넘버링 있었던 사람이에요. 훈련소에서 확진자 3명과 접촉한 80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입소 장병 확진자가 잇따르자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 식당가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입소 날이면 5천여 명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게는 감염을 우려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좀 천식기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좀 걸리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아예 못하게. 육군 훈련소는 접촉 장병은 2주 동안 격리한 뒤 훈련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급감했지만 최근 주말 나들이 객은 점차 늘고 있고 특히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까지 약 일주일간의 황금 연휴가 다가옵니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의 고비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닷새 연속 20명대를 유지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명대가 된 건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무증상 감염의 위험을 언급하며 외부 활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 이른바 황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40% 줄었고 2주 전보다는 4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내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생활방역이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선거운동과 따뜻해진 날씨 탓에 사람 간 접촉이 크게 늘었다며 한두 주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준 재확진 사례도 모두 173명으로 전체 완치자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이 사라지면서 노숙인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을 현장 추적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인근. 오가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썼지만 노숙인은 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추석을 잘 갑니다. 얼마나 저기 힘들어. 서울. 하늘색도 있고. 동인천역도 마찬가지. 돈 주고도 사기 힘들다 보니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무상으로 주는 일회용 마스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부족해 빨아서 씁니다. 줄이 있어요. 한 차이. 하고 가지고. 소시한 일이 가지고. 열어놓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노숙인들의 식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시내 무료급식소 33곳 중 13곳이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엔 끼니마다 긴 줄이 이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마감됐어요. 좀 올라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운영이 중단된 급식소는 언제 문을 다시 열지 기약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강제라 해서 권유를 했죠.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닫는 게 어떠냐. 노숙인 자활지원 합숙시설도 운영이 축소됐습니다. 감염 우려로 외출이 금지돼 힘들게 구한 일자리마저 이를 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먹고 자든가 아니면 일을 하면서 밖에 가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노숙인 지원단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관심과 자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쏠리면서 거리의 노숙인들은 더욱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수치스러운 얘기고 당장 먹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이버 성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면 위로 드러났죠. 이들과는 무관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고생이 또래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었다가 구속됐는데 이 여고생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페이스북에 10대 여성 계정을 통해 또래 여성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토록 한 피해자 검거에 나선 겁니다. 경찰이 붙잡은 피해자는 뜻밖에도 10대 여고생 A양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양의 휴대폰에선 여러 장의 성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게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A양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과거 성착취물 촬영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훔친 차를 몰던 중학생 3명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또 중국어선 단속 현장에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고성능 물대포도 등장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신유만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자동차 파편이 널브러졌습니다. 타고. 운동복을 입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달아납니다. 잡아. 어제 낮 4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14살 A군 등 중학생 3명이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을 한 A군은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지만 23시간 만인 오늘 낮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동이 걸린 차를 훔쳐 몰고 다니다 경찰이 추격하자 3km를 달아났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차 안에 피를 꽂아둔 채로 도로에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그거를 이제 훔쳐서 가는 거죠. 해경이 꽃게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강한 물살에 선박 구조물이 부서질 정도입니다. 해경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어선에 올라가는 대신 물대포 퇴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낙포보다는 약간 대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새벽 5시 13분쯤 중랑구 묵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용도실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대출 규제와 공시가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지 부동산 전망을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치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는 총선 이후 전용 84제곱미터형 호가를 2천만 원 낮춰 19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한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2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입니다. 잠실, 개포동 등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도 최근 들어 호가를 낮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가를 낮추는 매물들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북권의 경우 노원, 도봉, 강북구의 가격 상승이 멈추면서 41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든지 투기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0.8%포인트 더 높이고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유세 부과와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의 기준 시점인 6월을 앞두고 급매물이 얼마나 나올지가 집값 약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떨어지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고 학교 개학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지구촌의 모습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8일, 76일 만에 코로나19 봉쇄에서 해제된 중국 우한. 두 달여 만에 집 밖으로 나온 여성이 울부짖음으로 감격을 표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적막했던 덴마크의 교정에 다시 학생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판단에 학교 문을 연 겁니다. 오스트리아 쇼핑거리의 옷가게들은 묵은 먼지를 털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합니다. Ich bin sehr froh, dass wir wieder aufsperren dürfen. 체코의 현대차 공장도 가동이 재개됐습니다. 영화관이나 교회 등 다중이용 시설과 모임은 여전히 금지 상태지만 유럽 일부 국가들이 바이러스와 일시 공존 상태인 단계적 봉쇄 완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방역 모범국이란 자신감으로 지난달 말 개학을 강행했던 싱가포르. 그러나 이틀 만에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160명에 불과하던 확진자는 4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려던 중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로 재확산을 걱정하는 처지고 봉쇄 조치 없이 버티던 스웨덴은 사망률이 치솟자 뒤늦게 강력 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specially when you like look at the other countries and see what they're doing, it's like it feels like the Swedish government isn't really doing as much for its like citizens as possible, kind of. WHO는 아직 규제를 해제할 때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Now is the time for vigilance. Now is the time to double down. Now is the time to be very, very careful.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20일부터 경제를 일부 재개하겠다는 미국. 세계 최대 감염국의 사회 정상화 방안 발표를 바라보는 속내는 복잡합니다. So there are multiple checkpoints of safety there. 우리가 멈춰있던 사이 더 파래진 하늘과 깨끗해진 바다. 당연히 누렸던 것들에 감사하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을지 지구촌 모두의 염원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류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이번 총선에도 예언 적중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 누가 또 예언을 했습니까? 네, 쪽집게처럼 맞춘 일부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김종인 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예, 김 위원장은 이제 통합당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들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실 텐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이건 뭐 예언이 아니라 말실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위원장의 반복된 말실수가 그 민주당의 과반 승리를 넘어 압승을 예견한 상황이 됐다는 자료 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결국엔 이번에는 김종인 매직이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예언도 있었습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꽤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아, 부산을 방문해서 한 발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부산 경부선 철도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부산에서 18석 가운데 3석만 건졌습니다. 아, 전체 선거에서 압승한 걸 감안해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예언 중에는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 그게 가장 예언 중에는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 막판 유 이사장 발언 때문에 표심이 흔들릴 정도였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야전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춘 셈인데요. 유 이사장은 선거 직후에 진보 진영 200석도 가능했는데 야권의 공격에 빌미를 줘서 180석에 그쳤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선한 여권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정치 비평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여권이 겸손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기조에 맞춰서 비평을 중단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과거 예언을 많이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몇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일부분만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수사들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윤석열 총장을 향한 거취 압박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었는데요. 총선 다음 날 우시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촛불 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용태 의원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 전에 저지른 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결기 있게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겠어요. 첫 번째 네.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번 총선에도 예언 적중은요. 21대 국회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로 하겠습니다. 네, 저것도 뭐 예언인가요? 아, 진짜 국회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느낌표를 정해봤습니다. 예. 쉽진 않겠지만 많은 국민이 염원하면 정치도 바뀔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한번 믿어보죠.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낙선한 거물들 은퇴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을 했는데 정치야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재보궐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하니까 복귀할 수 있는 무대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은퇴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좀 부담스럽지만 본인도 당도 모두 참패해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황교안 대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입문 15개월 만에 야인으로 돌아갔는데요. 선대위 해단식에도 오지 않으면서 현재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에서는 뭐 황 대표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황 대표가 당을 대안세력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공천과 막말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사람을 챙기는 데도 실패해서 현재는 당내 입지가 좀 좁아진 분위기라는 게 중평입니다. 예, 뭐 새로운 변수가 없다면은 당에 복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자, 근데 신인에게 패한 야당 중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예, 먼저 동작 그래서 낙선한 나경원 의원은요 어젯밤 SNS에 때가 탄 운동화 사진 한 장과 함께 낙선 소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득 내려다보니 흰색 운동화가 검은색이 되고 찢어졌다. 이제 드디어 이 운동화는 벗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운동화를 벗을 때다. 네,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도 SNS에서 낙선 소회를 올렸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말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획기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가 없다면 2022년 지방선거나 대선 레이스에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뭐 여당에서는 김부겸 의원 그리고 김영춘 의원 이런 분들이 낙선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죠? 이분들은 현 정권에서 나란히 장관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계획이었는데 일단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주의 타파라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평가도 있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예, 뭐 민생당에 또 다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있고 김동철, 박주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다 낙선을 했어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까? 네. 패배한 박지원 의원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패배 직후에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SNS 대문 사진을 바꿨고요. 앞으로는 정치 원로의 입장에서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로 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 평론가로 변신하겠다. 네.
자, 이번 총선으로 참 익숙한 얼굴들이 국회를 많이 떠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거취가 결정될지 지켜보죠.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낙선한 거물들 은퇴는요?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로 하겠습니다. 예, 저 떠날 때를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방에서 즐기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콘서트를 연 건데요. 팬과의 소통을 위한 장치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최은정 기자가 온라인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존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을 공개했습니다.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로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연기되자 팬들을 위해 무료로 공개한 겁니다. 방방코는 공연 중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고 자리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공연이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전 세계 응원봉을 연동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실시간 색깔이 바뀌는 응원봉을 들고 실제 콘서트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모두 24시간 동안 무료로 공개되는데 오늘 오후 전 세계 200만 명에 달하는 팬들이 시청했고 20만 개의 응원봉이 연동되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팬들은 실시간으로 공연을 즐기는 모습과 글을 공유하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로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빵이었습니다. 경제난으로 빵값이 오르자 빵 한 조각이 절실한 민중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빵, 즉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생존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죠. 2004년 한국에서는 이른바 솥단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식당 주인 3만여 명이 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자 이대로는 죽겠다며 밥을 짓던 솥과 솥뚜껑을 가져와 내던졌습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솥단지 시위, 15년이 흐른 지금 혹여나 재연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일시 휴직자 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1대 총선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죠.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온 것, 또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 최악의 경제 지표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을 하루빨리 타개하고 국민의 주머니가 가벼워지지 않게 총력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20대 국회는 선거와 정쟁에 매몰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30%대의 법안 처리율을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유세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외쳤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경제를 살릴 줄 아는 정치 세력입니다. 이 외침이 공연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21대 국회의 발언인 것이었습니다. 절기상 고구인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어서 비 소식이 더 반가운데요.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호남 지역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강수량 살펴보시면 서울은 5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최고 20mm로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남부지역은 1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서울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